중국의 사드 쇼비니즘 현대차 매장, 손님 끊겼다. 3월 중국 판매량 현대차 44%, 기아차 68%. 계약 취소 공장 일주일씩 중단. 베이징 번화가 현대차 매장. 1시간 동안 찾아온 사람 0명. 센카쿠 분쟁 때 일자동차도 70%. 중국 업체 한국차 취소 땐 선물. 독일차 한국차 팔고 사면 할인. 지난 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번화가의 현대자동차 판매장. 농구장보다 큰 내부는 한산했다. 판매원들이 서성거리며 손님을 기다렸지만 1시간 동안 이곳을 찾은 중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매장 직원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부터 베이징 공장 야간 조업을 중단했다. 주간, 야간조 2교대로 운영하던 걸 대폭 축소한 것. 중국 장쑤성 연청 기아 자동차 생산 라인도 지난달 1, 2, 3 공장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가동을 멈췄다. 3월 들어 중국 내 기아차 주문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70% 정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연청 공장에서 지난달 생산한 자동차는 16,600대. 월별 생산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주문량이 계속 떨어지면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72,032대로 작년 3월 대비 52.2%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판매 급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2012년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 일본 자동차 중국 판매량이 많게는 70%까지 빠졌던 전례에 비춰보면 현대, 기아차 판매 절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판매 부진 탓에 애초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던 충칭 공장도 가동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3월 판매량 70% 급감. 현대, 기아차 중국 월 판매 실적은 지난 2월 91,222대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 10만 대 선이 깨졌고 3월에는 더 줄었다. 현대차는 56,026대를 팔아 판매 실적이 44.3% 감소했고 기아차는 26,006대로 680% 줄었다. 현대차 담당자는 2월 말로리 정부가 사드 부지를 확정 발표하고 난 뒤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며 3월부터 신규 주문이 눈에 띄게 줄고 계약했던 주문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 기아차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금융 계열사나 협력 업체도 고민이 크다. 차량 금융을 주로 하는 현대캐피탈은 3월부터 자동차 금융 상품 판매가 급락하면서 주재원들은 이러다 한국으로 불려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현대차의 부품 협력 업체들도 주문 물량 감소에 따라 라인 가동을 줄이는 등 조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현지 업체 상업적 쇼비니즘 선동.
상당수 중국 소비자가 반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차 구매를 꺼리는 상황에서 현지 자동차 업체들은 상업적 쇼비니즘을 선동하면서 사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 A사는 한국차를 주문했다가 취소하면 애국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나섰다. 독일 폴크스바겐 중국 딜러들은 한국차를 팔고 자사차를 사면 3천에서 1만 6천 위안을 할인해주는 특별 판촉에 들어갔다. 이 같은 현상은 2012년 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선포하자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3사 판매가 급격히 하락했다. 2012년 10월에는 도요타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69% 하락했고 혼다와 닛산도 각각 54%, 58% 떨어졌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 자동차 업체가 이전 판매량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6개월 정도 걸렸다며 현대, 기아차도 당분간 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